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AJ 인베스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오후장 현명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오후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저번 주까지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정상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시장이 하락하지 않으면서 이제 반등을 노려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을 매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 시장이 크게 밀리면서 그 부담으로 인해서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을 다시 좀 채워넣는 게 맞는 자리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미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이제 분석이야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시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도 있다. 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다시 빠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조정이나 눌림을 감수하고서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오후장에 대해서는 보자면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장 초반에 어느 정도 눌렸다가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따져보자면 원유 가격 상승이나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들 외에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 것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좋고 환율이 밀림으로써 다시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좋고 시장이 반등하면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보수적인 대응보다는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매매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지수가 또 많이 올라갔을 때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환율이 최근에 133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그제 가지고 많이 내려왔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1300원을 넘어서서 이제 환율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져보자면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 그리고 자동차 쪽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부족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자료를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산 차질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는 6월 이후에는 증상 없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 부담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수급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 경쟁 업체들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지금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이슈로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완성차 기업들보다는 그 밑에 있는 부품 기업들이 좀 더 주가의 탄력도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완성차보다는 부품주에 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부품주도 참 많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계신지요? 네, 많죠.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만도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도라는 기업은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솔루션 기업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죠. 실질적으로 작년에 물적 분할을 통해서 좀 부담을 느끼기도 했었지만 물적 분할된 회사가 상장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만도에다가 투자를 하는 자금들은 계속해서 만도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이 셧다운을 하면서 만도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6월 달부터는 이제 중국 쪽에 있는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로 진행이 되면서 실적적인 개선이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완성차에 대한 매출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매출이 올라가게 된다면, 매수출이 개선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환율이나 뭐 전반적인 그 산업 구조 자체가 만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어 만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뭐 오늘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엔 뭐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현재 주가도 저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두 지금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따라서 지금의 주가는 조금 저평가 구간이다, 고환율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전략 AJ 인베스먼트 이재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